후지뽕에 취한다. 안녕하세요. 여행 필름메이커 미샤입니다. 후지 XT3를 사고 여러 렌즈를 요즘에 체험해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후지 10-24mm F4 렌즈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렌즈죠. 어디서 멋있는 소리가 나는 것 같죠? 멋있는 사람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관광 렌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이것도 10mm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투가 이렇게 끊어질까요? 우후! 냠냠냠. 아까 콜라보로 사무실에서 제가 리뷰 영상을 다 찍진 않고 앞부분과 뒷부분만 찍어왔기 때문에 리뷰는 작업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사진과 영상 파트를 딱 나누긴 어렵겠지만 좀 더 영상 파트의 관점에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외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옹. 제가 요 근래에 후지 카메라를 들이고 나서 후지 렌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보고 다시 되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후지 렌즈들은 대체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메탈릭하고 되게 견고한 느낌을 주는 그런 렌즈 바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를 하고 있는 10-24mm 요 관광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튼튼하고 안정적인 느낌. 렌즈가 줌을 하거나 이럴 때도 경통이 심하게 튀어나오거나 그러지가 않아서 이런 점도 되게 퀄리티가 높게 느껴지는 그런 렌즈인 게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무게는 410g으로 소니 크롭 바디용 렌즈인 셀 1018, 이것도 관광 렌즈죠. 요 렌즈가 225g인 거에 비해서 보다 묵직합니다. 그런 면에서 XT3를 사용하시거나 영상용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10-24mm가 조금 더 패킹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촬영하시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후지에서 보다 관광 렌즈인 8-16mm f2.8 렌즈가 발매가 되었는데 805g으로 풀프레임 카메라 렌즈 뺨치는 무게에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에서 사용하실 경우는 8-16mm 렌즈도 굉장히 매력적인 렌즈겠죠. 물론 저도 돈만 있으면 86mm 렌즈 f2.8 사고는 싶습니다. 냠냠냠냠. 일단은 외견 파트는 요 정도만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렌즈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 렌즈가 왜 마음에 들었는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렌즈는 환산 화각을 보면 1.5를 곱해서 15mm부터 36mm 정도의 화각을 커버하는 그런 관광 렌즈입니다. 거의 이런 풀프레임 카메라용 16-35mm 이런 렌즈와 거의 비슷한 화각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상당히 왜곡을 잘 억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이 이런 넓은 광각의 느낌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당겨진 느낌까지 한 렌즈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후지를 사용하면서도 저 같은 광각 성애자라면 꼭 가져야 할 탐나는 렌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싸긴 하지만 거의 가격대가 비슷한 소니 1018 렌즈 셀 1018 F4 렌즈와 비교해도 화각을 좀 더 많이 커버할 수 있는 좀 더 넓은 화각대를 가진 그런 광각 줌 렌즈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 영상들을 보면 거의 소니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많은데 거기서 1018 렌즈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지로 촬영할 경우는 요 렌즈로 조금 더 많은 화각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소니도 좋습니다. 또한 제가 쓰고 있는 후지 카메라 바디인 XT3의 경우 카메라 자체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는데 이 1024 렌즈의 경우 렌즈 손떨림 방지 기능 OIS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핸드헬드 상황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XT3에 1024 렌즈를 끼고 렌즈 손떨방만으로 조심조심 걸었을 때의 화면입니다. 이 정도면 쓸만한 것 같지 않나요?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핸드헬드 영상을 촬영하실 경우 충분히 사용할 만한 그런 렌즈 손떨방을 제공합니다. 화질의 경우 비구면 렌즈가 4장,
저분산 렌즈도 4장이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 요런 렌즈는 어쨌든 화질을 잡기 위한 좋은 렌즈들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10mm의 경우는 중앙부는 다음과 같이 매우 준수하며 이미지 주변부의 경우도 좋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중앙쯤에 해당하는 18mm도 한번 살펴보죠. 욕한 거 아닙니다. 이 역시도 이미지 중앙부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좋은 화질을 보여주면서 주변부도 좋은 화질을 보여주죠. 이번에는 이 렌즈의 24mm 최대로 줌을 당겼을 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단렌즈가 아닌 이상 줌렌즈는 편의성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 줌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화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렌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케 배경 흐림 효과를 보면 되게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죠.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굿. 후진온 렌즈를 몇 개 사용하시다 보면 AF 소음이 다소 조금 심한 그런 렌즈들을 몇 개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정숙하고 영상에서 쓸만한 그 정도 소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18mm F2 렌즈가 있었는데 후진온 렌즈? 그거는 엄청 시끄러워갖고 진짜 덜덜덜덜덜 거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못쓰겠더라. 그래서 바로 내쳐갖고 리뷰도 안했습니다. 물론 사진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렌즈예요. 단점도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단점을 많이 못 느꼈어요. 제가 렌즈에 되게 까다롭거나 그런 타입까지는 아닌 것 같아갖고 제가 굳이 단점을 따져보자면 일단은 뭐 무게? 크롭바지용 렌즈이기 때문에 좀 더 무게가 가벼웠으면 좋았겠죠? 근데 뭐 이제 화각을 보면 또 이것도 용서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렌즈는 고정 조리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 노출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도 줌인 하거나 줌아웃하는 화각을 변경하는 행동을 할 경우 노출이 바뀌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굳이 단점을 하나 더 뽑아보자면 이 조리개 인행이 조금 더 뻑뻑하게 조금 더 돌아갔으면 좋겠고 지금 돌리면 끼릭끼릭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조리개 돌리는 그런 소리가 안 들어가는 그런 렌즈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영상을 주로 촬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리개 돌리는 소리가 안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그런 면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짜 단점을 좀 찾아서 좀 말을 해줘야 뭐 균형이 좀 맞는데 추가적으로 사용해 보셨거나 단점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못 찾아왔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렌즈는 과연 어떤 분에게 어울리고 이 렌즈는 추천할 만한 렌즈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브이로거 아니면 일상상을 많이 찍는 사람 아니면 장소를 찍거나 풍경을 찍거나 도시를 찍거나 어쨌든 그런 널찍널찍하고 시원시원한 여러가지 상황에서 요 렌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콜라보로 사무실에 있던 그 상황으로 다시 토스를 할게요. 토스 냠냠. 리뷰 자체는 작업실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내용을 제가 잘 찍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24mm F4 브이로그용 렌즈, 관광 렌즈로 되게 좋은 요 렌즈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어요. 요즘에 후지에서 관광 렌즈가 새로 나왔는데 브이로그용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냥 요 정도 화각이면 저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영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자옹. 뱅. 형은 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지 카메라가 일단은 이터널을 포함한 색감이 일단 기본 세팅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그 필름 에뮬레이션이라서 잘 되어 있고 지속적인 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새로운 카메라를 쓰는 느낌? 그런 거 있고 되게 사후 지원이 잘 돼서 되게 좋죠. 근데 아쉬운 점은 이제 렌즈분이 살짝 가격대가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 약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격이 비싼 게 조금 흠이다. 네, 뭐 정도. 렌즈 선택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뚜덕뚜덕. 다시 후작가님 세 번째 리테이크. 제가 마이크를 모르고 끄는 바람에 자본주의 미소를 보여주셨던
후 작가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지 카메라나 후지 렌즈에 대해서? 아, 일단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소니를 쓰고 있지만 솔직히 후지 색감을 좀 흉내 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따로 있는데 배터리가 너무 근데 이제 후지를 사용을 하면 따로 컬러 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예. 그런 약간 투명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예. 낼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아 그래도 저는 꿋꿋이 소니하고 캐논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후지 협찬이 날아가셨습니다. 사랑해요 소니, 사랑해요 캐논. 부부 작가님은 소니와 캐논의 협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우신 관계자 여러분들 많은 협찬 부탁드립니다. SD카드가 소니 러버도 있고요. 이렇게 소니 일변도 소니 만세 자본주의 하트 아 자본주의 앙. 자 색채하면 감송 요즘에 네, 뜨고 있는 신인데 반갑습니다. 오리감이 안 쓰니까 어색하죠? 자, 감송 필름님은 후지는 어떻게 후지 카메라나 렌즈에 대해서 네. 어떻게 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후지 필름 되게 잘 쓰고 있고요. C200 되게 잘 쓰고 있고 초록색깔이 잘 나오는 필름인데 3,700원 너무 비싸가지고 3,000원 정도 내려가지고 협찬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카는 잘 모르겠어요. 역시 필름만 역시 자본주의 어. 그렇군요. 한번 후지 사랑해요 핫 한 번만 해주세요. 아 후지 사랑합니다.